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학술 행사 3 국제 공예 콜로키움 사회를 맡게 된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획 위원장 박남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국제 공예 콜로키움은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세 번째 학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 주제인 공생의 도구를 심도 있게 살펴보며 연구, 발표, 토의하는 기회를 통해 전시와 학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공예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세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별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토론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구성으로는 세션 1 공생사회 돌봄, 세션 2 공예가치 공유, 세션 3 공예도시 재생으로 주제를 정하고 총 8분의 국내외 연사를 모십니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사전 녹화를 통해 준비되고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편집 영상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시 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해 주실 주제는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공예가치 공유의 세션 주제 아래서 공예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자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줌으로 연결된 발제자와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의 주제 토론이 이어집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의 발제자와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호주 가랜드 매거진의 케빈 머레이 편집장이십니다. 케빈 머레이는 공예와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며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독립 큐레이터이며 비평가로 스카프 페스티벌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한 바 있으며 각종 공예 공모전 심사위원 및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케빈 머레이님과 토론을 해주실 김지혜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지혜 이사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학술분과위원장 및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예가로서 활발한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며 현대 도예 작가론을 비롯해 현대 도예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케빈 머레이님으로부터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공예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예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케빈 머레이 선생님의 글은 아주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등 다양한 관점들이 넓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주 흥미롭고 진지한 아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발제를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멜버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년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공예와 관련된 행사 가운데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비엔날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도구라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더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공예의 사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년간 연구했던 제목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체계화하여서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 화면을 공유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ame to go to a particular Korean tradition.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전통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대단히 풍부한 한국의 민속 문화를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순간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어 발음이 좀 서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의 하나로서 신랑은 신부 집으로 초행을 떠납니다. 신랑은 기러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기러가비로 불리는 수행인을 대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무로 조각해 검은 오치를 한 기러기를 붉은 천에 감싸 가지고 갑니다. 신부 집 정문에 들어서면 신랑 일행은 기러기를 전하는 의뢰인 전알례를 치릅니다. 신랑이 작은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수행인이 신랑에게 기러기를 건네고 신랑이 이것을 받아 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또 큰 절을 하면 신부의 어머니가 기러기를 치마로 받아 신부가 앉아있는 방에 던져서 기러기가 바닥에 누우면 딸을 낳고 일어서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입니다. 기러기는 부부간의 신의를 뜻하는 기란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나무로 만든 기러기는 혼인을 서약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든 물건이 사람들 간의 유대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런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곡물이나 메달 그리고 왕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공예물이 전통과 연결되는 예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을 제공을 한다면 사람의 삶에 공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기러기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런 오늘날의 세계에서 기술에 의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소셜 오브젝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무로 깎아낸 기러기와 같이 오늘날의 공예물들이 공예품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학적인 근간에서 다시 한번 오늘날의 공예의 실천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전환은 다양한 예술에서 수많은 논의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관계적인 미학이라는 초기의 책에는 예술 참여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예술 참여 자체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느냐 혹은 예술적인 진실을 타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공예 이론에 탐구되는 다양한 방향을 살펴보자면요. 만들어지고 있는 예술에서 애덤슨과 바이런 웰스는 공예품 생산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예 제작을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이 아닌 사회적인 과정으로 여겨왔고 이 논문에서 그들의 초점은 공예품 생산의 배후 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생산 체인의 종착지, 즉 공예품이 사용에서 나타난 사회적 전환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미술의 조건과 차별화하는 사회적 관습적 기능들을 탐구를 합니다. 현재 공예의 기반이 되는 스튜디오 모델을 파악하는 것이 또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예술가들은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고유한 작품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이 창조된 표현은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공예 활동에 대한 또 대안적인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무형의 새로운 플랫폼이 거래의 장이 됨에 따라서 그 변화의 일환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 자체가 변화를 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음악 CD를 수집해서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티파이나 그 이외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라이브러리에 연결해 듣는 것과 비슷하죠. 사센에 따르면 제조업은 쇠퇴하고 또 서비스업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물질화는
남방국은 개발 도상국의 문화에서 공예품이 소유물보다는 선물로서 더 가치를 갖는 관습적인 교환이 재도입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예품의 가치는 아주 추상적인 시장 가치보다는 교환을 통해 촉진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과학, 인류학을 통해서 이런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예에 대한 인류학적인 이해는 무엇일까요? 물론 대단히 다양한 정치적인 맥락 혹은 시각으로 공예가 조망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윌리엄 모리스는 광범위한 사회주의 투쟁의 관점에서 예술과 공예 운동의 체계를 세웠고요. 20세기 후반에는 자국의 공예품을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페미니즘이 또 발동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서 공예의 정치적인 차원이 분석되는 동안에 사회적 관계에서 공예품의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인 이해에 초점을 둔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셜 오브젝트라고 일컫는 것은 드르켐의 토템 개념을 통해 사회학이 태동하던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드르켐에 따르면 토템은 씨족의 상징으로 가능했고 종교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제도에 대한 더 추상적인 관심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 모스의 연구에서도 선물인 물건에 담긴 관계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고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부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였습니다. 장식물과 같은 물건들이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통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통찰을 제시하였습니다. 식민주의는 인류학적인 관심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과 토착민들 간의 최초의 만남에서 사물에 부여되는 가치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서 인류학자 윌리엄 피에츠는 아프리카 공동체의 결합을 유지하는 숭배의 대상으로 구성원들을 결속시킨 주요한 소셜 오브젝트로서의 페티시의 해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식민지와 이면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의례나 의식의 의미를 지녔던 사물이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수출 개발을 통해서 전통 공예를 지원하는 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동인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디자이너들은 전통 상인에게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제품을 제작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조합은 되게 계층적이고 또 사물의 물질적 예화보다 형상이 격상된다라는 플라토닉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학에서는 남반구의 저개발국을 고려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넓히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은 북반구의 대도시 지역을 기원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식민화와 같은 남반구 고유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사회학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에 관한 이와 유사한 관점이 공예품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환경에서 공예품의 가치에 관한 모델로서 전통적인 용도로 공예품을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근대성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근대성을 맥락화하는 것입니다. 요시미는 일본 고유의 근대성을 주장을 하였고 그리고 부에반투라 산토스 드 수에자는 모더니즘을 특정 맥락에서 가치를 끌어내리는 폭력의 한 형태로 비판을 했습니다. 생태적인 지식의 형태를 고안하기 위한 전체적인 토착민의 이해 방식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추출하는 핵심 형태 중에 하나가 상품화입니다. 공예품의 의미는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로 축소되어 버리는 겁니다. 공예의 사회화는 사회활동의 기본, 상호작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이제는 일상생활의 도덕 규범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화의
맥락화 그리고 다양화 그리고 서구의 이해에 근간한 공예에 대한 이해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일상생활의 도덕 규범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에서 면박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다시 집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중심으로 체계화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유지하고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소셜 오브젝트의 의미와 범위를 파헤칠 수 있는 하나의 공적인 체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빙 에벤 고프만과 같은 미시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이라는 범주를 유사 미시 사회학자들의 초점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시 사회학은 명예와 존경에 대한 욕구에 뒷받침되는 사회생활을 수행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고프만은 세계에서 힘을 결정짓는 사회적 대면의 의례적 조직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 사회학의 연구와 연계하면 사회적이라는 뜻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존재로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미시 사회학적인 관점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연결의 흐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시 사회학은 사회생활에 익숙한 활동에 관여합니다. 소셜 오브젝트에 있어서 이는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주고받는 말들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Please는 뭔가 부탁을 할 때, Thank you는 감사를 할 때, 그리고 You're welcome은 이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새로이 받아들일 때 사용하게 되고, 소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때, 글럭은 혹시 모를 실패나 성공의 기쁨을 앞두고 응원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I promise는 미래의 약속을 걸고 신뢰를 쌓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주제를 좀 더 단순화하여 살펴보게 되면은 주요한 언어적 표현은 사회관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작용, 구축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적인 은유는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활동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을 하고 짓고 또 살림과 같은 주기적인 유지 그리고 뭔가 교체하고 수리하는 그런 보수가 이 세 가지의 단계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하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 은유는 이론적인 체계가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셜 오브젝트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예에 사회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게 합니다.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소셜 오브젝트는 선물입니다. 마우스가 분석했던 것처럼 사회는 상호 부채와 의무의 그물로 얽혀 있습니다. 채무의 목적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잇는 의무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마우스의 주요 사례는 트로브리안드 섬에서 일어나는 쿨러 사이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섬에 사는 공동체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목걸이를 교환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인류학자 그레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사회적 통화로 이해하는 체계를 세우고 빚을 일탈적 행동으로 규정한 세계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스튜디오 공예의 많은 부분이 선물 경제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은 다소 간과되고 있습니다. 뭐 결혼식의 경우에 아주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가진 수공예로 만든 물건을 선물을 함으로써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보석 세공사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사랑의 징표로서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는 감정을 물질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혼 반지를 통한 관계의 예화는 현대 장신구 분야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주제였습니다.
오토 퀸슬리의 목걸이는 48개의 중고 결혼 반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물질성과 대비하여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더듬는가를 대조하여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사랑의 징표는 사회공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서는 마크 뉴슨과 협력을 하여서 동성결혼의 약속을 상징하는 수용 반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잠시 슬라이드를 내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사회성의 근본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을 형성하는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약속과 용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약속은 하나의 확실한 섬으로 이 사회의 구조가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안심을 제공을 하고, 반면에 용서는 약속들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을 제공을 합니다. 신뢰를 쌓는 과제는 예술과 문자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것은 로마 법 체계와 다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합의와 조약의 불가침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를 발견한 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 아브라함은 상호 약속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나라를 떠나 황무지로 떠난 것처럼 약속에 대한 열정적인 추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전 외에도 신화와 종교의 핵심적인 문헌은 흔히 약속의 신성함을 인정합니다. 힌두교에서 라마야나의 주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의 아내에게 후계자를 선택하도록 허락한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명백한 후계자였던 라마가 결국은 후계자 후보였던 것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방식에 의해서 이 영웅들이 평가가 되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언약들은 신이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의 언약에서나 혹은 이슬람교의 코란의 안날은 약속을 지키라는 알라의 중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법 체계를 넘어 일상의 사회적 생활에서 약속은 의식의 특징을 갖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I promise, 약속합니다 라는 언어적 행위가 수반되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에게 맹세하건대, 우리 어머니 무덤에 맹세하건대와 같은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과는 달리 구속력이 없는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서 나오는 다른 말들과 이런 표현들 상당히 구분이 되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거나 혹은 약속을 듣는 이의 눈을 쳐다보거나 혹은 약속 후에 악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오브젝트를 활용해 더욱더 큰 중요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체계에서 이 기능은 성서 혹은 신성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선서하는 사람이 서약하는 동안 손을 성서에 올려놓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지위에 오르는 취임 선서를 할 때 손을 올려놓는 성경책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사용된 성경도 1817년의 성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서와 관련된 물건은 근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럽 인류학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물건은 주물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츠의 연구에 따르면 이 주물의 개념이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식민지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사회를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과 연결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교환 체계를 파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물건을 사고 팔 자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주물과 같은 정통적인 물건 혹은 이와 같은 성경은 경제적인 가치로는 전환되지 않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마치 물건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물건들과 값싼 장신구들을 식민지 개척자들로부터 받아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였고 또한 그들의 관습적인 물건에는 유지한 주술의 힘을 심어 놓았습니다. 네덜란드인인 빌렘 보스만이 18세기 초에 같은 이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서구 상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주술사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음모라고도 해석을 하였습니다. 피에체는 식민지 관점과 개인의 상품을 가치로 전락시킨 노예제도의 관행을 또 비판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상이나 혹은 성경과 같은 기독교의 중요한 성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이것의 일환입니다. 피에츠에 따르면 주물의 더욱 정확한 의미는 정의를 집행할 때 사용되는 진실을 말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 물체에 질병을 내려 거짓말을 벌할 힘이 있다라는 믿음은 세상에 공통된 의미를 부여한 우주론적인 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구 문화에서의 성경의 법적 기능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와 아프리카 전통 문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소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왕관은 통치권 혹은 주권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왕실이 소유한 땅은 크라운 랜드, 여왕은 크라운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대관식에서 군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권한은 임명자에게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사람으로 상징이 됩니다. 장인정신은 하나의 물건인 왕관에 아주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석의 특별함과 세공의 희귀성으로 인해서 대관식용 보석이 독점적인 권력의 표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는 공주들을 위한 티아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소셜 오브젝트로서의 왕관이 갖는 기능의 핵심은 왕관의 수명이 왕관을 쓰는 자보다 더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왕들을 통해서 정해지는 왕권의 물질적인 예화가 바로 왕관인 것이죠. 왕관은 대를 이어 물려받을 수 있는 갑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경도 조상과 물질을 통한 연계를 제공하는 갑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비서구 문화권에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타운가와 같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메든 메드는 물건이 이러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타운과의 범주에 맞아야 한다. 즉, 대단히 가치가 높고 가급적 가보여야 한다. 크던 작던 노곡은 뉴질랜드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옥인데요. 마오리족 세계에서 그 자체로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타운가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리고 고래 뼈인 파라오아도 마찬가지로 가보나 타운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망토는 흔히 선물로 통용되고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티키 조각상도 가보이던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든 선물용으로 선호됩니다. 중요한 요소는 이 훌륭한 기술과 물건에 담긴 상징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의 큐레이터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수집한 타운가는 하나의 존재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전에 이것과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읊는 그런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래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 내면적인 진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운가는 명예를 기리는 물건의 부분 집합으로서 소유자의 역사를 대표를 합니다. 타운가는 힘이 깃든 물건이고 그리고 타운가의 힘을 활성화하기 위해 암송하는 기도 등도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을 잘 표현을 합니다.
타운가는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레타 윌킨슨은 여러 마오리족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타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근 작품은 전통적인 신성한 세계와 그러니까 대중에 전시되어 시장에 팔리기 위한 예술품이 제작되는 스튜디오 공예의 불경한 현장 간의 부조화 혹은 비대칭을 대항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장신구 작품은 신성한 타운가의 포토그램을 만들어서 팬턴트로 변형을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타운가에 담긴 신성한 본질을 제거하는 거리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빛만 쬐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 그림자를 포착을 하는 작업을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포토그램은 타운가 그 자체가 아니라 윌킨슨이 타운가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이미지와 본래 작품 사이에는 다소 거리가 있고 완전히 똑같지 않은 하나뿐인 별개로 존재하는 물체가 됩니다. 타운가를 찾을 수 있는 흔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독립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고유함과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원주민이 아닌 예술가의 경우에는 시장 밖에서 유통되는 물건을 창조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비키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브로칭 체인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정원 식물을 소재로 하여서 3개의 브릿지를 제작을 해서 교회의 이웃들 간에 자유롭게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호주의 민주주의를 회피해온 공화국의 이상에 대한 상징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변화의 조짐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이 브로치를 추첨을 통해 나눠준 후에 이 브로치를 칭찬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이 브로치를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브로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옮겨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예에서 하나의 혁신을 다시 창출을 하게 된 것이죠. 시장 내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유통수단을 찾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셜 오브젝트의 물질적인 내구성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지닌 불안정한 본질과 대조가 됩니다. 물건의 짧은 수명이 미덕인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갈란드의 그 엠블렘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유기적인 물질로서 언젠가는 소멸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로서는 인식이 되지만 굉장히 일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목걸이로 만든 꽃과 같이 관계의 일시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됩니다. 일단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과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서구의 크리스마스 축제와 같은 연례 축제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에는 종종 선물을 교환을 하고 그것의 목적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셜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호브는 가장 오래된 소셜 오브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으로 알려진 사례는 10만 년 이상이 된 구슬 목걸이입니다. 악마의 눈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호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악마의 눈은 공동체 내의 불평등이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를 대변합니다. 반대로 부적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목적입니다.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그 상서로운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일례로 일본의 오마모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공이나 부와 건강을 기원을 하는 사찰에서 판매하는 봉인된 지갑입니다. 이 암마모리가 계속해서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적의 힘이 유지가 되면서 행운을 빌 때 좋은 선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적을 밀봉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선물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고 이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서의 부적은 선물한 사람이 가치 없어도 이 부적이 계속해서 몸에 남아있는 지지를 표시를 합니다. 여행과 같은 어쩔 수 없는 부재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에비바라고 하는 것을 큐레이션을 하였는데요. 칠레의 스튜디오 왈카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호부들을 아름다운 호부들을 만들어서 안데스 산맥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들이 하루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면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들의 부재를 이 장신구로 혹은 이 호부로 계속해서 대신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Thank you라는 표현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용되는 수많은 감사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전통 문화에서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신이나 자연과 같은 인간이 아닌 행위자에서 입은 은혜까지 암시하는 특징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밀라그로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멕시코의 보석 세공사인 로레나 라자드도 누군가가 거리에서 살해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시신의 윤곽을 표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예품은 공공생활에서의 폭력의 존재에 반대하기 위한 상징적인 공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석 세공사인 지메나 리오스와 아이리스 에이첸버그도 새로운 과거 봉헌물의 귀환이라는 전시회를 큐레이팅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예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로서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신과 신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신자의 감사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 장신구 운동의 사회적 전회는 과거 봉헌물로 이행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공공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마리언 호스킹은 호주에서 가장 큰 나무를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나무의 결이 드러나도록 밀랍으로 본을 뜨고 이 본에 은으로 주조를 한 17.5m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외에 멜버른에서는 시티 링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카스 귀니가 진행한 것인데요. 장신구를 도시 전체의 건축 자재에 금이 함유된 공예품을 감춰놓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잠시 멈추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른의 파트 B라는 단체는 공공장소에 장신구를 두는 보석 세공 활동을 또 조직을 하였습니다. 멜버른 내의 주차장이나 그 이외 다양한 공공장소에 금을 함유된 공예품을 숨겨놓고 사람들이 또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 복구입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신뢰가 깨진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깨어지거나 혹은 규칙이 위반되거나 구성원의 사회 집단이 떠나거나 하는 죽음과 같은 영원한 이별들도 포함이 됩니다. 복구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해서 터너가 밝힌 대로 의식의 과정을 반영하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대중에게 위반의 사실을 공개하고 그 다음 정의를 집행하고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더 많은 내용을 진실의 주물 그리고 낙인의 활용 특히 나치 기간의 동안에 사용이 되었던 유대인을 표시하기 위한 다윗의 노란 별이나 그 이외 군복에 부착된 여러 가지 리본 등을 그 예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애도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사회적인 유대를 갈라놓았을 때 이 사물을 통해서 지속되는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수잔 콘의 애도하는 고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사망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장신구라고 하겠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로 덮인 알루미늄 본체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무덤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도 사후적인 프로젝트로서 사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좀 더 구체적인 생존과 관련된 장신구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 영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긴쓰기 도자기 전통은 보상과 관련이 있는 유용한 재료를 또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깨진 그릇은 금으로 만든 잎으로 수리를 해서 되살려졌습니다. 요코 오노가 제작한 이런 도자기 작품들은 긴쓰기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의 상업에서 특히 산산조각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컵의 파손과 이 예술가의 삶에 미친 영향, 고인이 된 남편 존 레인의 죽음을 존 레논의 죽음을 다루는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도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사회적 오브젝트들, 소셜 오브젝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에 따른 그런 애도의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많은 소셜 오브젝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특히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에서는 조상의 유물을 하나의 애도의 사회적인 오브젝트로서 소셜 오브젝트로서 기념하는 기리는 그런 전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공예 작업이 시장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원주민 공예가들은 탈식민지적인 움직임과 관습적인 방식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공예 비평에 있어서 이러한 발전은 사회적인 공예품을 판단하는 적절한 가치를 파악하는 데 특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독창성의 모더니즘 가치는 윤리와 문화적 책임보다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 부문의 경우 시장 밖에 있는 활동 모델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특별한 당면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예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상품보다 증가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소비에 발맞추어서 대안적인 모델을 고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이나 교육이나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나 수공예 직업화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술의 한 형태로서 공예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번성해 왔습니다. 스튜디오, 갤러리, 박물관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예술 형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서비스 경제와 탈식민주주의적인 회복과 관련된 대안적인 영역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공연 분야의 새로운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공예 이론의 중요한 과제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케빈 머레이님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지속할 수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이제 공예나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떠나서 사회적 약속에 대한 문제, 또 그 사회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까지로 확장돼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지금 시대에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지혜 이사장님 먼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상으로 그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김지혜 이사장님과 1대1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글 너무 재밌게 그 다양한 지금 광범위한 견해를 제시하신 글 재밌게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선생님은 그 공예의 사회적 전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만약에 공예의 본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공예는 공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나 무슨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 발제를 아주 동의를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선생님께서도 그 발제하시는데 예술에서의 사회적 전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술의 영역에서도 공예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예는 공동체성에서 상품, 개인적인 것으로 가는 반면 오히려 예술은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예에 있어서와 예술에 있어서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각 예술에서도 알고 있듯이 이번 세기 초에 있었던 시각 예술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관계성 미학, 관계적인 미학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새로운 예술 작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낸다라는 그 역할을 새로이 발견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티스트들은, 예술가들은 공예에서는 하나의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행위 예술을 한다든지 같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공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그 갤러리를 능가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 장신구, 뭐 브로치 교환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장신구의 부분에서도 사람이 갤러리 외부에서 이 장신구를 착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성을 이 장신구를 통해서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사회라는 거대한 배경에서 이 장신구의 의미가 강화가 되고 또 저희가 시각예술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인 형상 혹은 형태가 구체화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적 미학에는 그 비판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갤러리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갤러리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통 갤러리에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주를 그렇게 확대를 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공예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훨씬 더 커다란 지평으로 그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거리로, 가정으로, 그리고 사찰로, 그 이외에 저희가 활동하는 모든 공간으로 이 공예의 존재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이 발견하고 있는 이 공예의 새로운 어떤 모험이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회와 다시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 소셜 오브제로서의 공예를 설명하시면서 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공예의 역할을 각각의 예시로 설명하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건축의 예를 드시면서 설명하신 게요. 건축의 그 프레임을 갖고 와서 설명하신 게 그리고 자본주의와 식민화의 과정에서 소실된 공예의 사회적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갤러리 안의 상품을 넘어서 공예품이 유통되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저희가 만약에 공예 작가로서
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갤러리를 넘어서 상품을 넘은 대안적 활동이 있다면 지금 예로 들어서 몇 개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어떠한 또 다른 예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와 연관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또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가 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협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협업은 요즘 굉장히 뭐 유행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협업 자체가 상품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저게 정말 진정한 협업인지 그냥 단지 스카치 테이핑 한 것 같은 그런 형태들의 협업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작가로서 만약에 공예 작가라면 협업을 해 나가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갈란드 매거진에서 보도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이 이 원주민 예술가 가운데 그들의 문화에서 공예 유물들을 찾아내어서 과거의 시기로 다시 회귀를 하여서 그것을 살펴보는 활동들입니다. 과거의 그 공예물들을 만든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조망을 하는 건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보통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석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데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유물들을 다시 발굴을 하면서 그 기법들이 이제 소실이 되었을 때 다시 그 기법들을 재생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그 유물 자체만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 기회 자체를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마법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다시 연결성의 회복, 연결성의 부활이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려 중에 하나가 이 워낙 많은 부분들이 대학원 논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이 프로젝트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크게 영감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공예 부분에서 이 공예 작가분들 그리고 이 제작자들께서 이 커뮤니티와 아주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여러 마을들을 보았을 때 다른 국가에서 온 공예가들이 인도 도시들이나 마을로 와서 뭐 자수나 아니면 뭐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은 그런 활동을 장기적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서로 상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친분도 쌓으면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커넥션을 연결성을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란드 매거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비학술적인 맥락을 제공을 하여서 이런 대학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들을 좀 보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형태를 다시 부흥 혹은 부활시키려고 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논문을 발표를 하고 연구를 마무리하는 그런 학술적인 그 사이클을 벗어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비엔날레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인도 해양 서부 트라이엔레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물이나 그 곡물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합니다.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호주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트라이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데 딜레마가 있다면은 이 갤러리에서만 전시가 되는 겁니다. 갤러리에서는 그냥 관람만 하죠. 공예품을 만지거나 서로 이제 건네주면서 같이 인터랙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유된 상태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텐데
보통 공예물 같은 경우에 보면 신성한 조각이나 혹은 이런 신성한 물체들을 서로 들고 옮겨가면서 이제 신성한 예의례나 혹은 제의를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삶 안에 녹여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이벤트 내에서 단순하게 갤러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생활에 녹아들어서 이로 인한 공도 한번 기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관람하는 것이 이제 예술의 전부가 아니죠. 특히 공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더 큰 맥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공예가 사실은 사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마르켄 듀르켐이 얘기했던 토템에서부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하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인간에게 그 많은 그 가치적인 측면들이 녹아 들어가서 삶을 또 바꾸고 변화시키게 되는,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공생의 도구로서의 그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소셜 오브젝트로서의 공예품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오늘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선생님께 특별히 이제 원래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지만 제가 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졌어요. 너무 이제 그 흥미롭고 시간 좀 없긴 하지만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공예 현장에서 공예계라고 말하는 이런 영역에서 예술, 디자인, 공예 다 이제 다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고 같이 머물어져 있는 부분에서 특히 공예가 소셜 오브젝트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방향이신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조금 이 지금 이 포럼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콕 집어서 이게 소셜 오브젝트로서의 우리 관계를 지속해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이 방점을 찍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한 번만 짚어 주시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또 이해를 잘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Well. 네, 제가 꼭 받았으면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공예의 특별한 장점 때문인데요. 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 특징입니다. 이 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그 소셜 오브젝트로서 가치가 더욱더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작자, 창조자와 직접적인 컨택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기술적인 워낙 발전이 있고 여러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아이디어나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만 몰입합니다. 요즘에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예와 그 오브젝트 자체에 기울이는 정성이 다른 것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든 모든 오브젝트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정수로 인해서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그 독특한 사회적인 연결을 잘 상징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사람 이 관여가 되는 사회적인 관계를 더욱더 잘 보여주게 있는 것이죠. 이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투자하게 되는 시간과 정성으로 인해서 이 공예가 사회적인 통화로서, 사회적인 가치로서 더 큰 중요성을 띱니다. 이 공예품을 사회화하는 것 과정에서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가치 평가 절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예의 중요성인 것이죠. 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보다 정말 그것을 만드는 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관에 있는 그 왕관의 보석들이나 세공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기예 자체로 인해서 그 크래프트의 결과물, 공예품이나 그 오브젝트의 가치가 훨씬 더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무 기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쁘게 조각된 나무 기러기를 검정색 오치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이 새로운 두 가지
가족이 하나로 결합이 되고 또 아름다운 서구의 결혼 반지만큼이나 그 두 가족의 결합을 잘 징표로서 표현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킬, 기회라는 그 자체도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그리고 헌신과 에너지와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의 정성과 관심을 쏟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또 우리가 우정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의 관심과 정성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너무나 기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 너무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그 의미, 이 소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제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이 사회적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에 한 번 더 짚어주신 인간에 대한 가치와 정서적인 태도와 그다음에 공예의 그 기회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그 소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빛나는 어떤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질문들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김재희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이 카렌 선생님의 말씀 나누는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이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청해 주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케빈 머레이 선생님과 김재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공예 콜로키움 주제 발표 소셜 오브젝트 우리가 서로 지속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방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